미안합니다. 네. 최종 경쟁률이죠. 캡스톤 그리고 박셀이죠. 박셀은 최종 경쟁률이 많이 올라갔어요. 한 40, 50그 정도 나올 것 같았는데 80까지 나왔죠. 저 같은 경우에 3000주 청약을 했고요. 3000주 청약했으면은 48에 32, 40주 조금 안 되겠네. 배정이 되겠죠. 28주, 27주 정도 배정 되겠네요. 근데 뭐그 정도면은 뭐 감내할 수준이고 100만 원이 좀안 되는 수준이기 때문에. 네, 캡스톤 파트너스, 네, 청약 건수가, 네, 11만 6천 건 들어왔죠. 경쟁률은 2691이 나왔고요, 비례가. 비례 안주는 538만 원, 500만 원 정도 예상했는데, 거기를 뛰어넘었고요. 저는 뭐, 균등만 했고요. 균등 한 계좌, 네, 안한 거랑 똑같죠, 사실상. 네, 수수료가 있어서, 뭐, 안 해야 되는 게 정상인데, 그냥 뭐, 확인 차원에서, 네, 배정이 어떻게 되나, 확인 차원에서 그냥, 네, 한 거고요. 네, 손실이 나겠죠. 네, 2천 원, 두주 배정 받는다 그래도, 주당 1,000원을 수익을 줄까요? 모르겠네. 예전에 뭐 VC들이 워낙 안 좋다 보니까는, 네, 이전 이미지가 안 좋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고, 그리고 오늘 증시가 좀 많이 내려가는 바람에 다시. 박셀은 3,000주 청약했는데, 네, 0.2주, 네, 배정일이, 10월, 11월 30날이죠. 네, 그러면은 28일, 화요일날부터 권리 공매가 가능할 수도 있고요. 뭐, 일부 안 넣어주는 증권사들이나 주관사들이 있기 때문에. 그 유상증자는 네, 23일이 네, 상장일이기 때문에 네, 권리 공매를 한다 그러면 네, 21일부터 될 가능성이 높고요. 이게 기준일이 무상증자가 기준일이 13일이죠. 그러다 보니까는 유상증자 청약자들 무상증자 다 대상이고. 네, 오늘 종가가 25,100원 됐죠. 박셀 바이오. 네, 28,800원이었는데 네, 거의 뭐한10% 이상을 네, 급등했다가 네, 다시 원복이 됐네요. 네, 공모가보다, 네, 확정가보다 30% 현재 주가가 위에 있기 때문에 청약을 한 거고, 뭐, 무상증자 0.2주도 있다 보니까, 네, 여차저차 손실은 안 나겠다. 네, 3,000주 정도 청약했는데, 약한 5천만 원더 이자 비용이 한 1만 원 정도 발생했죠. 네, 1만 원 정도는 수익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상은, 네, 해서, 네, 청약을 한 겁니다. 어차피 뭐, 에코프로, 뭐, 트리얼즈, 아직 수요치 결과가 안 나왔는데, 안 좋다는 얘기가 있고, 오늘 증시가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, 어떻게 결정될지. 네, 나오면 또 알려드리겠습니다. 네, 영상이 도움이 되든 안 되든, 네,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. 네, 고맙습니다.